오늘은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넷플릭스 폭풍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아 넷플릭스가 이런 걸 통해서 최고의 기업이 되었구나,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 이런 경영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뭐 창업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뭐 보지 않더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 책 자체로서 이 CEO의 인사이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넷플릭스 폭풍 성장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왜 어떻게 넷플릭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분과 에린 마이어라는 그 두 분이 쓰셨는데요. 여기서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분은 넷플릭스의 공동 설립자이고 CEO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의 구석구석 그런 잘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이 책에 다 담고 있는데요. 그 비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죠? 혹은 회사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회사에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휴가를 며칠 주느냐였을 거예요. 그 휴가가 뭐 만약에 많이 주면 정말 그 기업은 너무나 좋은 기업이었고, 휴가를 거의 안 준다, 법정 그 정해진 휴가만 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넷플릭스 휴가 제도 아십니까? 넷플릭스 휴가 제도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규정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는다. 휴가를 며칠 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가를 사용할 때도 뭐 휴가 왜 쓰는지 이런 거를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넷플릭스의 폭풍성장 비밀입니다. 뭐야, 휴가가 이렇게 뭐 없는 거랑 넷플릭스랑 폭풍성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규정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으면은 한 1년 365일 중에서 200일 정도를 휴가를 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뭐 다니는 회사에서 휴가 뭐 마음대로 쓰세요, 저희는 제한 없어요, 규정 없습니다 하면은 저는 한 200일, 한 250일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CEO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장 규정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벗고 출근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지 않아도 옷을 완전히 다 벗고 오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런 휴가 제도 일일이 규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지킨다, 다 200일, 250일 쉬는 사람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휴가 제도를 굳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는 CEO 본인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CEO, 넷플릭스 CEO가 휴가를 얼마 썼나 봤더니 1년에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365일 중에서 14일 정도만 쓴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휴가 제도가 별로 인식하지 않았더니 거의 쓰지 않았구나, 휴가 제도가 아예 없으니까 휴가를 더 쓰는 게 아니고 덜 쓰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넷플릭스에서 5주의 휴가를 그냥 준 거예요.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5주간의 휴가 제도가 생기니까 이 5주간의 휴가를 다 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2주 정도로 휴가를 썼는데 5주 정도 휴가 쓰세요 라고 하니까 5주를 꽉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5주의 휴가를 다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휴가를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아까우니까 휴가가, 그 휴가를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5주를 꽉 채워서 쉬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휴가 규정이 없더라도 뭐 진짜 사람들이 우려하는 뭐 365일 중에서 250일 쉬는 이런 사람은 없더라, 오히려 덜 쓰더라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넷플릭스에서는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넷플릭스의 출장과 경비에 대한 지침인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출장과 경비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되었냐, 보통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죠. 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때 기차를 이용할 때는 뭐 무궁화호를 타라, 혹은 새마을호를 타라, 혹은 KTX를 타라, 혹은 뭐 호텔은 뭐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해라, 뭐 이런 게 다 지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출장과 경비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행동하라.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행동하라. 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뭐 내가 만약에 뭐 출장과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뭐 넷플릭스에 이게 가장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위에 그 허락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때 이코노미를 탈 거냐, 비즈니스석을 탈 거냐, 고민이 많이 들겠죠. 비즈니스석을 타면 조금 더 편안하겠죠.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은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쵸? 아, 내가 눈치 보면서 이코노미 이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이용해도 돼야 되는 건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막 쓰겠죠. 하지만, 넷플릭스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싸니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아침에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야간 항공편을 이용할 때, 다음날 아침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야간에 이제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는 편안하게 비즈니스석에서 잠을 자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면은 회사에 그게 큰 손실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과 경비에 대한 그 기준을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행동하라라고 지침해 놓으면은 그 출장 그 나가는 사람들, 그 비용을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고민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오늘 뭐 딱히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동해도 되겠다. 나 오늘 있을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개인에게 그 판단과 결정을 맡길 때, 그리고 그 기준이 넷플릭스에게 가장 이득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결정은 넷플릭스에게 가장 이롭고, 가장 현명한, 가장 좋은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굳이 출장과 경비에 대한 기준을 액수라든지, 어떤 뭐 좌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해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성공 비밀은 결국에는 규정을 없애라는 거예요. 규칙을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규칙 없음입니다. 이 규칙 없음이야말로 넷플릭스를 정말 폭풍성장하게 한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든 다 넷플릭스처럼 될수 있을까요? 다 우리도 휴가제도 없애, 우리도 경비 지침 없애, 이러면은 다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폭풍성장, 어마어마한 기업 될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되면은 가능하다. 이두 가지가 전제가 되면은 어떤 기업이든 넷플릭스처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두 가지 중첫 번째가 바로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라는 겁니다.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는 말은 뭐말 그대로 뭐 인재를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훌륭한 인재,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회사에 모으라는 거죠. 보통 회사에 규정이 있는 이유, 다 이유가 있겠죠? 회사에 규정이 있는 이유는 일 처리가 미숙하고 프로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직원들을 다루기 위해서 회사에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직원들을 애초에 채용을 안 하면은 사실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책임하고 일처리 미숙하고 프로답지 못한 직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건데, 애초에 이런 뭐 프로답지 못하고 일처리 미숙한 직원을 뽑지 않으면은, 무책임한 직원을 뽑지 않으면은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그 규칙 없음이라는 게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인재의 밀도, 그 좋은 인재, 훌륭한 인재, 뛰어난 인재가 높을수록 그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도가 커지고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성을 키우라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뛰어난 인재들, 훌륭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많이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이 배우기 위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 피드백은 굉장히 솔직하게 돼야겠죠. 그 사람을 위한다는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자극을 서로 받고 훨씬 더 좋은 그 목적, 좋은 방법, 좋은 해결법들을 찾아내면서 기업의 성장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활성화되면은 동시에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구성원들은 더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직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이란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두 가지 규칙, 인재 밀도를 구축하고 솔직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대체 무엇일까요? 인재 밀도만 구축하고 솔직성을 키우고 나면은 전부 다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 될까요? 그렇진 않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통제를 줄여야 되는 일이죠. 말 그대로 규칙을 지우는 작업들, 기존에 필요하지 않은, 꼭 굳이 있어야 하지 않은 그런 규칙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모두 줄여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3단계. 인재 밀도를 구축하고 솔직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통제를 줄이면은 결국에는 어느 기업이든 이 넷플릭스처럼 규칙 없음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기업은 폭풍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 규칙 없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규칙을 없애는 거하고 기업의 성장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규칙을 없애면 기업이 성장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재무 담당자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라는 사람은 그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오게 되면은 걔가 이제 집에서 혼자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회사에 개를 데리고 올 때가 있었는데 이 개가 회사의 카페트를 물어 뜯은 거예요. 카페트가 막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개를 데리고 와서 회사의 그런 재물을 이제 손상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에서 이제 규정을 만듭니다. 인사과의 허락 없이는 사무실에 개를 데리고 오지 말 것.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규정을.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뭐 개에 대한 규정이지만 뭐 다른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하나 둘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보통의 기업들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하나 둘 생기고 많은 규칙들이 기업에 이제 생기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속한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서 굉장히 해야 할 것 딱딱 정해져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정해져 있으니까 능률은 굉장히 오르고 뭐 굉장히 일의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그 구성원들의 그 자유도가 떨어지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게 굉장히 축소되면서 창의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이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에 남는 사람들은 규정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남고 그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도 승진도 잘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보니까 정말 뭐 독특한 행동을 하고 뭔가 창의적인 인재들은 그 기업 문화를 버티지 못하고 다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남은 사람들 결국에는 절차만 잘 따르는 사람들이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대가 주어진 것에 그냥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회사에 남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혁신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없앤다는 게 이렇게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기업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 규칙 없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규칙이 없을수록 자유는 커지고요. 그 자유가 부여된 훌륭한 인재들은 자신의 역량, 자신의 독창성,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면서 그 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게 이 넷플릭스 규칙 없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규칙 없음의 책을 가지고 넷플릭스 폭풍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휴가 제도가 없는 회사, 경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는 회사, 그런 걸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요? 이런 회사가 잘 되는 데는 바로 이런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읽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